U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세 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으로도 세 번 감아줍니다. 가로로 잡고 세로로 돌려서 육자구리 만들어주고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나갑니다. 이제 세로 부분을 정리해 줄 텐데요. 끈으로 메워줍니다. 두 번. 이 부분은 여유 있게 남겨줄 텐데요. 조금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보조끈으로 두 번, 여기도 여유 있게 남겨줘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뒤집어서 파란 끈 정리해 주겠습니다. 앞에 빠질 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 정리할 건데요. 여기 남기고 이쪽을 남겨서 U자 모양을 만들 겁니다.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쪽 부분 남겨둘 거라고 얘기해드렸죠? 다시 역으로 그리고 이쪽은 정리하고 여기 조금 이따 늘릴 거고요. 이쪽 부분도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당겨야 되고요.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쪽 부분은 이쪽을 풀어 감고,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을 풀어 감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부분은 이쪽에 여유분을 남겨두고요. 두 번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감고, 세우고, 왼쪽에서 감고 나가고 이렇게요. 반복해서 감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이렇게 매듭이 됐고요. 이 부분은 여기는 정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파란 부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이 노란 부분을 파란 부분으로 대신 메꿀 텐데요. 잡비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 세로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빼줄게요. 그리고 또 이쪽 가로 부분도 따라서 들어오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빼주고 이제 빼주고 이제 주먹 한 부분 남았는데요. 여기도 따라서 나오고요. 여기도 이제 노란색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파란 부분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여기까지 풀 게 없으니까 조금 정리해 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 부분 여기까지 왔고 분홍 부분 이쪽 부분을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서 고리를 늘려줍니다. 여유있게 늘려주세요. 그래서 고리를 풀고 감고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풀고
감고 세우고 귀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 그러면 매듭은 완성됐고요. 좀 더 이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매듭을 거꾸로 돌려 세우면 U자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